시리얼 박스를 가지고 바구니를 만들려고 합니다. 1cm 간격으로 종이를 잘라줍니다. 자르고 남은 종이로는 이렇게 밑판을 만들어줍니다. 목공 풀어 붙이고 튼튼하라고 여러 겹으로 덧대고 있습니다. 아까 잘랐던 종이를 1cm 간격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옆면, 이게 옆면 세로가 될 겁니다. 이게 튼튼하게 잘 붙어야 될 텐데, 아이고, 목공풀이 떨어져가지고 세로 사왔답니다. 잘 붙으라고 무거운 책으로 눌러둡니다. 나이키 쇼핑백인데요. 이걸 잘 잘라가지고 이걸로 주변을 둘러줄 겁니다. 이것도 역시 1cm 간격으로 잘라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자르기만 합니다. 처음 시작 부분은 모공풀로 딱 붙여가지고 고정을 시키고 계속 돌려줍니다. 앞으로 뒤로 잘 다듬어주면서 계속 주구장창 돌립니다. 그리고 최대한 길게 자른다고 잘랐는데도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금방 끝나요. 그러면 이렇게 끈을 이어줘야 되는데, 이곳이 보이시죠? 끝에를 이렇게 떼내고, 쇼핑백이다 보니까 튼튼하라고 끝에가 이렇게 두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를 떼내고 두꺼우면 안 되니까. 떼내고 모공풀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잘 붙으라고 이렇게 집게로 찝어둡니다. 옛날에는 대나무 같은 걸로 만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희 할머니가 석작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를 썼었거든요. 그 바구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느낌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은근히 손이 되게 많이 가요. 이제 높이가 좀 올라온 것 같아서 보이시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해요. 마무리는 이렇게 꺾어서 안쪽으로 다 넣어줬어요. 튼튼하기도 하고 모양도 더 예쁜 것 같아서, 안쪽 색깔이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마무리가 됐으면은 이제 헐거운 건 없나, 뭐 이렇게 든든한 게 잘 됐나 마무리 다시 한번 손질을 해줘요. 이렇게 정리하면 하는 차원에서 이 작업도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게 다시 보면 또 하나가 좀 튀어나와 있고 막 그래서 자세히 보면서 다 다시 손질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어디 뭐 고정시키거나 붙일 때는 없나 보고. 이제 바닥만 남았는데요. 바닥에는 노란색을 찾았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아이가 영화 보면서 받아올 걸 이걸 오려서 바깥쪽도 그렇고 안쪽도 그렇고 바닥면을 이걸로 처리를 해주려고 해요. 꼼꼼하게 붙여주고요. 괜찮죠? 나름 색깔 어울리고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마무리가 위쪽이 조금 어설픈 것 같아서 저기 쇼핑백 끈 있었잖아요. 그걸로 직끈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아까 잘라놓은 종이도 힘들게 잘랐는데 남고 해서 목공풀 발라가지고 이렇게 감아주니까 나름 직끈 느낌이 나요. 여기 끼우는 게 쉽지가 않네요.
종이 찢어질까봐 겁도 나고. 아, 드디어 끝났어요. 조금 전에 목공풀을 전체적으로 좀 발라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후드루드라는 게 좀 없어지고 진짜 좀 이렇게 석장 느낌이 나요. 튼튼해졌어요. 대나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 살짝 들어요.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 이래서 직접 만든 게 좋다니까요. 두부두부 써야죠, 이제. 힘들게 만들었는데. 나름 바구니인데, 그래도 내구성을 좀 살리려고 바니쉬로 마무리를 좀 해줬어요. 색깔 나죠? 훨씬 이뻐졌어요. 아, 참, 저 작은 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닭강정 먹고 시험 삼아 만든 건데, 저 때도 되게 뿌듯했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같이 만들면 뿌듯함이 두 배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감사합니다.